자, 그러면 워십 월간 뉴스 6월 달 거 번외편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거를 그냥 따로 영상으로 만들기엔 또 내용이 많고 해서 월간 뉴스 번외편으로 만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번에 워십 월간 뉴스에서 설명했던 그 수익이랑 그 위장 개편, 그리고 보급 화물 개편, 마지막으로 신규 함선, 이렇게 대충 보고 갈 거예요. 먼저 위장이랑 수익 분할을 보자면, 지금 화면에 보인 것처럼 여기 오른쪽에 이코노믹 보너스, 뭐 수익 보너스라고 이렇게 붙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10-20%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보너스를 설정할 수 있는 칸으로 오는데, 지금 저도 처음이라 보너스 패키지, 이게 연구위장 그건가 보네요. 이게 연구위장 보너스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따로 보너스를 하나하나씩 설정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바뀌었나 보네요. 4800 더블론인 거 보면은 연구위장금 맞다. 이걸 구매하면 이렇게 기본적인 보너스가 추가되죠. 패키지를 구입하면. 그리고 이게 아마 테스업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연구위장이었던 위장의 패턴이 200 더블론에 팔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10티어 연구위장이 어차피 5000 더블론이었으니까 가격은 동일하다 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본서 패치 됐을 때 봐야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가격 같은 건. 그리고 이렇게 보너스를 이제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크레딧 380%, 내가 만약 크레딧을 파밍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크레딧 보너스만 넣어서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난 크레딧은 필요 없는데 경험치 빨리 벌어서 다음 티어로 넘어가야겠다 이러면 이렇게 기본 경험치, 그 함선 경험치랑 자유 경험치 이렇게 두 개만 설정하고 이제 플레이도 가능한 거죠. 또 뭐 함장 경험치, 함장 파밍만 해야겠다 하면 이렇게 함장 경험치 1600% 이런 거 붙여서 플레이를 하면 되죠. 그리고 소소하게 여기 더블룬, 크레딧, 그리고 자유 경험치 아이콘 3개가 전부 다 바뀌었고요. 지금 저는 내부 스킬을 예로 들면은 방금은 이제 연구위장이 없었는데, 지금 아까 설명하면서 연구위장 이 보너스 패키지 구매했고, 그리고 연구위장 패턴 200 더블론짜리도 같이 구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수익 개편이 되면서 여기 이렇게 아이콘도 살짝 바뀌었는데, 최신 트렌드를 맞춘 아이콘인 것 같긴 해요. 지금 보시면 뭐 아무런 옵션이 없죠. 그리고 이제 모든 소모성 위장, 좀 희귀한 것들 빼면은 다 크레딧으로 이제 구매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위장은 하나당 22,500 크레딧, 단색 위장은 45,000원, 그리고 뭐 이렇게 75,000원, 9만 크레딧까지 올라가네요. 특별, 스페셜에 들어가는 건 구매 불가능한 위장인 것 같아요. 이거 콜라보 위장이랑 뭐 희귀한 소모성 위장들 이런 거 있는 거 보니까 얘네는 구입이 불가능한 소모성 위장들이고, 다른 거는 구입하면서 원하는 거 골라서 쓰시면 될 것 같네요. 이게 없구나. 나 이거만 사면 모든 소모성 위장을 다 갖게 되는 거네. 강철 위장도 똑같이 가요, 다른 연구 위장처럼. 그리고 이제 그 뭐 8티어, 9티어, 그 뭐라 해야 되냐, 원하는 함선에 붙일 수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안 쓴 게 많거든요. 이거 신년 위장인데, 이렇게 연구 위장은 그대로 링크가 가능하고, 이코노믹 보너스, 이건 프리미엄 함선이라 있구나. 연구위장 없는 8티어가 있나? 찾아야 됩니다. 연구위장 없는 8티어 자동으로 이게 구매가 될 텐데. 뭐 하여튼 이거, 이것도 여기 연구위장 그
연구 보너스 넣는 칸에서 갖고 있는 개수만큼 선택이 가능할 거예요. 아, 얘네가 연구의장을 집어 넣어줘갖고, 아, 불편하게 됐네. 연구의장 없는 정규가, 어, 이거다. 굿티어. 그쵸, 이거 먼저 쓸 수 있게 하네요. 연구 보너스 구입보다 지금 갖고 있는 뭐 시대 위장 아니면 뭐 임페르노 위장 이런 걸 갖고 있으면 이걸 먼저 우선해서 쓸 수 있게 하네요. 지금 구매가 아니라 적용으로 바뀌어 있죠. 이렇게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거 추가 구매는 모르겠다. 아마 뭐 게임 하면서 뜨지 않을까요? 뭐 보급 화물 까거나 이러면. 이거 좀 이따 게임 한 두세 판 하면서 그거는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신호 깃발도 없어졌죠. 그 전투 보너스를 주는 게 아니라 수익 깃발도 이제 없어졌는데 얘네가 여기 장비 탭에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콘들도 소소하게 바뀌었는데 이건 좀 잘한 패치 같아요. 여기 뒤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눈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저야 이 게임 뭐 오래 하면서 대충 다 파악할 수 있지만 게임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이게 그래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위장이랑 깃발 그리고 보너스들은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그 기존에 갖고 있던 위장이랑 신호 깃발에서 자기가 얼마나 얻을 수 있는지는 제가 저번 월간 뉴스 영상 설명란에 링크 걸어놨었죠. 그거 보시면 됩니다. 깃발도 다 아이콘이 바뀌었어요. 함선 자체 피탐지도 이제 줄어들었죠. 지금 위장을 안 꼈는데 7.4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장을 끼고 보면은 그대로 7.4죠 기본적으로 함선 피탐지가 3%였나? 3%만큼 전부 다 줄어들었고 그리고 위장에 붙어있던 다른 효과인 적 포탄 분산도 증가는 아예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자신을 포함한 모든 함선의 집탄이 4%만큼 좋아졌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연구의장 여러 개 있는 함선 있죠? 대충 보너스가 다른 연구의장들 갖고 있는 게 로마 보자. 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비싼 거 들어갈 거예요. 그 여러 위장들 중에 가장 효과 좋은 것들만 취합돼가지고 크레딧 45% 100% 100% 100% 다른 거랑 비교해보면 되겠죠? 확실히 다르죠? 크레딧 5% 경험치 50, 함장 경험치 50, 자유 경험치 50. 로마의 그 코바야시가 적용돼서 기본적인 보너스가 더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종류 많은 것들 효과 똑같으면 그대로 들어가지 연구기장 패턴은 이제 원하는 걸 골라서 쓰면 되는 거고 사실 크게 바뀌는 건 없어요. 원래 있던 거랑 그냥 분리된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 위장 많은 함선의 대명사 비스마르크 이렇게 적용되는 거 보실 수 있죠. 이번에 신규 함선 총 4척이 추가됐죠. 이탈리아래. 유럽 초구축, 그리고 일본 잠수함, 독일 8티어 전함, 그리고 스페인 10티어 구축함, 10티어 파울로 에밀리오? 10티어 아틸리오 레골로. 자, 먼저 초구남 먼저 봅시다. 달라르나입니다. 장갑은 뭐 19mm 밖에 없고 구축함이니까 외관을 살펴보면 여기 한란드 주포가 3개 달려있습니다. 여기에 머리통에 있던 폭뢰 발사기가 옆으로 여기로 이동했고요. 이게 뭐 1km까지 날아갔었는데 이건 뭐 거리는 안 다를라나 모르겠네. 어뢰는 동일하게 5연장 2개 달려있고 대공포 들이 한란드보다 크게 많이는 안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게 워낙 하나하나 성능이 좋다 보니까 강력해졌겠죠? 여기 플레어 발사기 그대로 있고요. 스탯! 주한포 장전 2초 나머지 스탯은 한란드랑 똑같고요. 체력은 2300 체력 지금 몇이냐? 체력 지금은 22000? 이거 이렇게 적을 리는 없는데 스킬 하나당 몇 올려주지? 250인가? 하여튼 초구축 치고는 좀 체력이 낮긴 하네요. 어뢰 종류가 두 개입니다. 야마길이랑 똑같아요.
하나는 86노트의 맥댐 1715km 90초. 이거 할란드랑 동일한 그 어뢰고, 나머지 어뢰가 이제 다소 느리지만 피해량이 높은 어뢰인데 70노트까지 나오고 맥댐 14400 낮고 사거리 10km. 이러면은 무조건 기본 어뢰가 낫지 않나? 더 빠른데? 알파뎀 4000밖에 차이 안 나면 쓸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주포 화력이 높아져서 그런가? 최대 사거리는 12.4km, 최대 속력 36노트. 네, 걔는 11티어로 적용됩니다. 폭뢰, 폭뢰 엄청 구립니다. 2000에 한 번에 8개 떨구고 두 번. 수리반도 1%짜리 그대로 들어가고 대공방어도 똑같은 거고. 크게 근데 얘는 볼 게 없다. 주포 DPM이 미쳐 돌아가긴 해요. 그냥 할란드에서 그냥 완전 1.5배 늘어난 거라 지금 아마 완전 1티어지 않을까? DPM만 놓고 보면. 할란드 고폭 DPM이 몇이지? 할란드 고폭 DPM이 21만. 얘는 31만. 아무것도 안 찍고 31만. 근데 뭐 왜 이렇게 외곽선이 생긴 것 같지? 님들 안 그래요? 뭐 외곽선 같이 뭐 생긴 느낌인데? 하여튼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폭뢰 여기도 있네요. 어? 이거 폭뢰 맞지? 어? 8개씩 떨구잖아 한번 쓰면. 이거 8개 하면 뒤쪽은 안 쓴다는 건가? 이거는? 여기까지 합하면 한 번에 14개 떨어뜨려야 되거든? 이게 하나하나가 다 폭뢰면? 저건 안 쓰는 건가? 대공 DPS는 여기서 못 보네요. 중거리 DPS 380, 명중률 100%, 사거리 4km, 장거리 DPS 210, 사거리 6km, 버블 9개. 장거리가 확실히 엄청 세긴 세네. 하일란드 주포 3개 달려있어가지고 명중률 100%인데 DPS 210까지 가고 버블도 9개. 버블 9개를 어떻게 뽑아내지? 주포 6개인데 조상님이 대신 쏴주나? 3개는 유럽 초구축 달라르나였습니다. 자, 넥스트. 버블 책정 일관성 너무 없어. 잠수함은 마지막에 보고 티어 높은 거 스페인의 10티어 구축함 알바로 데 바잔. 그 월간 뉴스에서도 설명했듯이 이건 워게이밍의 창작 함선이고요. 나는 스페인 함선이다 여기 외치고 있고. 진짜 그건데 완전 그냥 아틸리오 레골론데. 여기 독일 대공포 있고 여기 적혀있네 한 명. 장갑이 없네요. 포탑 장갑 이렇게 약했나? 레골로? 에밀리온 이거보다 똑같지 않나? 장갑도 특별할 게 없고 만들기 쉽죠? 신규 함선. 주포 135mm 45구경장 장전 10초 180도에 18초 고폭 1950 철갑 2500. 얘가 그 하이파워 AP 그러니까 성능이 좋은 철갑탄을 사용한다고 나와있거든요. 이거 다 개뻥이야 개뻥. 아직 물론 이게 초기 스탯인 건 감안해야 되는데 관통력 보세요. 관통력 맨 위에 있는 파란 줄이 엘빙, 그리고 중간이 클레베르, 맨 밑이 바잔인데 이 정도면은 5km에서 미노시타 못 들어요. 하이파워가 뭔지 모르나 보다 얘네가. 그리고 탄속은 더 대단합니다. 이게 탄속 차트인데 맨 아래 있는 게 엘빙, 그리고 그 위에 뭐 분홍색인가 자주색인가 이게 클레베르, 그리고 맨 위에 두 줄이 껴있는데 이 하늘색이 바잔, 그리고 맨 위에 초록색이 기어링입니다.
그러니까 기어링과 동급의 탄속을 가졌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상태로선 난 이게 어떻게 하이파워 AP인지 모르겠어. 우리 탄 코프옥이랑 철갑탄도 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점사 세 번씩 쏘고 각 점사 간 간격이 2초. 점사 간격도 기내 2초면 고폭탄 성능은 화재 9%, 관통 23mm, 사거리 11.6. 사거리도 개짧아. 11.6이야 폭약 구축함이. 철갑 맥댐 2500. 어뢰 장전 95초. 엄청 길고요. 1분 35초. 어뢰 자체는 그 베네치아랑 레골로랑 같은 어뢰입니다. 폭뢰 2200짜리 10번 떨구네요. 이거는 사거리를 껴야겠는데? 11.5km는 너무 구리다. 일반적인 연막이랑 일반적인 엔진 부스트. 소모품 특성은 진짜 엄청 오랜만에 완전 정석적인 구축함으로 나왔네요. 뭐 소나 없고 수리반 없고 뭐 대공방어 사격 없고 진짜 완전 정석적인 소나 세팅. 아 소모품 세팅. 아 근데 난 지금 성능으로서는 너무 구릴 것 같은데. 이거 껴있는 거 보면 엔진 출력도 일반적인 세팅일 거고 뭐 분산 보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아 난 되게 구릴 것 같아. 체력 26,600. 체력 높다. 근데 뭐 파울로랑 아틀리오 레골로도 높았잖아. 같은 함급인 설정이니만큼 뭐 비슷하겠지. 최대 속력 40. 버몬트보다 출력이 좋다. 얘 대공. 어우 장거리 아예 없고 뭐 걔네도 없으니까 그렇다 치고 근거리 DPS 329. 중거리 DPS 39. 중거리 DPS가 단 39? 항모 뜨면은 얜 죽었다 봐야 되네. 자 이렇게 알바로 대 바산이었습니다. 스페인 초구축이고요. 아 초구축이래. 10티어 구축이고요. 유럽 국가가 아니라 스페인 국가로 나올 예정입니다. 자 넥스트 독일의 8티어 프리미엄 전함 안할트. 설명 보자. 이어 오브 디자인 1944년. 오케이 1944년. 잠깐만 그럼 얘네는 달라르나 1953년, 바잔 44년. What? 오케이. 연구위장 또 이딴 패턴이네. 아니 디자인팀 다 잘랐나? 왜 요즘 이런 단순한 패턴밖에 안 나오지? 이것도 색 반전하면 여기랑 여기 색 바뀌긴 할 텐데. 아 왜 패턴을 안 넣냐? 주포 360도 도는 거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그리고 얘 높이 같아가지고 이거 정후방으로는 못 쏘는 구조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 아니야 돌 안 돌 것 같은데? 아 하나도 안 돈다. 근데 포각은 나쁘지 않네. 선체가 넓어서 그런가? 포각은 나쁘지 않아요. 괜찮다 포각. 그리고 4번 포가 정후방으로 아예 못 쏩니다. 이게 뭐 사거리에 따라 다를지 모르겠는데 데이터상으론 그래요. 장갑 봅시다. 얘는 전함이니까 오 32mm. 야 요즘 전함에 32mm 왜 이렇게 보기가 힘드냐? 다 26, 16 이런 거 주고. 너무 보기 힘들다. 야 32 갑판 50mm. 여기도 50mm 32mm. 그리고 아이스 브레이커 200mm. 100. 이거 아마 수선할 거예요. 170? 170. 상부 측면 170. 주장갑대 250. 350. 260. 오케이 장갑 합격. 그리고 상부 구조물 님들 생각보다 적어요. 이거 포탑이 딜 흡수할 확률 높아. 포탑 장갑이 조금 구리긴 한데 뭐 이거는 6티어 주포라. 오케이 합격. 어? 터틀백이긴 한가? 터틀백이긴 하네.
어? 님들 이게 수면 높이거든요? 이거 수선화 시타네? 어 확실히 수선화 시타 맞네요. 아 퍼스트 플러시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수선화 시타 데리고 방어력은 대충 여기 보통 맞겠지? 350에? 이거 내부 몇이야? 30 50 이거 오버매치 날 걱정도 크게 없겠다. 아 여긴 잘못 맞으면 오버매치 나긴 하겠는데 오버매치 날만한 탄이 여길 뚫고 올 수 있을까? 장갑 자체는 이거 측면 장갑이 구리단 거 치고는 되게 좋은데? 수선화라서 시타 잘 안 털리겠구만. 얘네 히든 장갑이 어디인지 보자면 요쪽 높이에 갑판 장갑 있죠? 여기 위층 여기에 16mm로 하나 발려있고 그리고 이쪽 수직 장갑으로 30mm 하나 발려있고 그 다음에 체감될만한 장갑은 없다. 어 함수에 또 그거 있네. 이쪽 한 이쯤에 그거 있어요. 이게 140인가? 어 140mm 여기 수직 장갑 하나 있습니다. 오버매치 막는 용도로. 그거 말고는 크게 없어요. 이 정도가 끝. 주포 장전 30초, 포회전 45초, 고폭 4000, 독일 고폭? 오케이, 독일 고폭탄 들어갔고. 철갑탄 맥댐 1500. 이거 그 6티어 전함 마켄젠이랑 아이틀 프리드리 얘네랑 완전 똑같은 포예요. 3연장인 거 제외하고. 배 크기? 몰라 나 아직 비교 안 해봐서 그건 모르겠다. 어뢰! 아 맞아 얘 수선화 어뢰예요. 여기서 못 봐. 다시 돌아가야 돼. 얘가 인게임에서 가장 거대한 구경에 어뢰를 사용하거든요. 700mm? 여기 보이죠? 어뢰 발사관. 영국 순양전함 그 어뢰 발사 기믹 얘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어뢰 발사관은 뭐 특별한 기믹은 안 들어간 거. 여기도 있네요. 여기 현측에 두 발씩 있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럼 탄약고 장갑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완전 함수랑 한미인데. 아 근데 700mm인 거 빼면은 성능은 영 평범해. 6kg짜리 맥댐 2600 그냥 시마카제 어뢰급이죠. 속력은 54노트. 700mm인 거 치고는 살짝 실망스러운 성능. 뭐 속력이 그만큼 빠른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어뢰 크기를 살려서 사거리가 긴 것도 아니고 맥댐은 기본 기존에 있는 어뢰랑 크게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조금 실망스러운 어뢰. 그나마 재장전이 빠르다? 근데 이거는 단장 발사관이면 보통 다 이 정도는 하기 때문에 뭐 그 셔먼 걔는 제외하고. 체력 69,500. 8티어에서 69,500이면은 나쁘지 않아요. 뭐 일본 미국 8티어 전함들이랑 뭐 비슷한 수치입니다. 69,500 비스마르크보다 많네. 비스마르크 69,200. 티르피츠가 69,300 아닌가? 그냥 평범한 수치네. 최대 사거리 21.1. 사거리 나쁘지 않아요. 이거 그냥 티어 내려오고 집탄 구려지고 장전 느려진 맥클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대 속력이 25노트임. 25노트. 전투기 정찰기 선택할 수 있고 저는 무조건 아마 이거 쓸 것 같습니다. 수리반 일반적인 0.5% 수리반이겠죠? 대공포. 대공포 봅시다. 대공은 근거리 DPS 294, 사거리 2.0km, 중거리 DPS 182에 3.5km, 장거리 123에 5.2km, 그리고 버블은 6개 라고 적혀있네요. 부포가 105mm 6개, 그리고 150mm 8개. 아마 이것도 독일 분산 보정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 그 순전 말고 1차 전함 쪽으로.
여기 한 현측에 하나 둘 셋. 부포 화력 근데 많이 구리겠네요. 105mm 겨우 3개밖에 없고 그나마 박혀있는 150은 이거 케이스메이트라서 포각장갑이라서 화력 집중도 조금 별로지 않을까 싶습니다. 캐터펄트 여기 있네요. 포탑 위에. 이거 완전 전형적인 저티어 전함 스타일인데 조금 이질적인 전함이 아닐까. 맥클렌은 그래도 대공이랑 부포도 나쁘지 않았는데 그래도 뭐 장갑 좋으니까. 여기까지가 독일의 8티어 전함 안할트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망의 그 함종, 모두가 삭제를 외치는 그 함종, 라지 크루저 타입 서브마린. 일본의 8티어 프리미엄 잠수함 E56. 아마 이게 연구의장 패턴인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할게, 그 소신 발언하자면 제가 잠수함 싫어하는 건 여러분 다 알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나왔던 잠수함 중에 생긴 건 제일 이쁘다. 이건 인정한다. 생긴 건 되게 이뻐요. 지금 인게임에 등장한 잠수함들 중에는 제일 예쁘게 생겼다. 어뢰 발상은 여기 있고 6개. 후방에 있나? 후방에 없고. 얘 주포예요. 부포 아닙니다. 여기 E56이랑 일장기 박혀있고요. 이거는 작동 안하겠지. 이거는 요 두개는 장갑. 일반적인 잠수함 선체네. 경량 선체 19mm 안에 압력 선체 25mm. 장갑도 뭐 특별할 거 없는데. 소식 없지롱. 주포 140mm 49경장 11년식 장전. 오, 장전 빠르다. 2.3초 곱 반철백댐 2750. 4번 키네. 탄속 7. 탄속 살펴보자 이거. 그래 이거 깜빡했다. 탄속 저 데이터 뜯어는 놨거든요. 어떤 포탄이랑 비교할까요? 기어링 포탄? 확력값 0.34. 도탄값 80에 85? 야, 이거 반철갑탄 제일 좋은 거 아니야? 도탄값 80에 85예요. 일단 맞추면 거의 무조건 딜 들어간다는 소린데. 포구 초속 700, 포구 초속 700, 탄 중량 38kg. 크롭값은 어차피 뭐 반철갑이니까 의미 없고. 기어링 포탄이랑 크게 차이 안 난다? 이 정도야 이 정도. 생각보다 차이가 안 나는데? 난 막 엄청 아리랑볼 기대했거든. 오,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네. 기어링이랑 얘가 8.5 사거리였나? 사실상 동일해요. 0.1초 정도밖에 차이 안 난다. 기어링 포 쏘는 느낌으로 쏘면 됩니다. 관통력 39mm 미전갑판 다 뚫린다. 어뢰를 봅시다. 어뢰 일반 어뢰 14,300에 73노트 12.5km. 음향 유도 어뢰 6km에 1878노트. 음향 어뢰가 6km면 그냥 이거 쓰라는 소리네. 소나 6km에 6.5 25초 55초 6km. 소나도 많이 짧다. 소모품은 청음기 하나밖에 없네요. 이건 뭐 따로 껴주는 것도 특별할 거 없을 것 같은데. 어? 얘 왜 그거 안 껴져? 주포 분산한 이킵 안 껴진다. 얘 설계 자체는 나쁘지 않잖아요. 다른 지금 잠수함이 미쳐 돌아가서 그렇지 얘 정도로만 얘처럼만 나왔으면은 욕 그렇게 뒤지긴 먹진 않았을 것 같은데. 45m 이거 엘빙 분산 같은데. 엘빙 제3일이 10km에 52m니까 맞는 것 같다. 엘빙 분산 맞는 것 같다. 그래요. 솔직히 다른 잠수함도 얘처럼 만들었으면은 뭐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갔지. 지금은 너무 판타지잖아. 이거 대공포인가? 하여튼 이것도 살짝 포인트 준 거 마음에 들고. 근데 이거 포각 별로일 것 같지 않아? 주포 포각. 오, 포각 나쁘지 않고
뭐 360 도는 것 같은데 360도 시그마 2.0 네 이렇게만 돼. 피탐지 기본 7.1.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신규함선 4대 4척 다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산업계 거물 지금 새롭게 하는 이벤트인데 인더스트리 타이탄 그냥 기본적으로 예전에 했던 이벤트랑 다 똑같습니다. 배를 주네요. 아카스타 에메랄드 포킨스 도전 과제는 3개 다 똑같고 토큰도 90개로 다 똑같네요. 채텀 엘스윅 클라이드 뱅크 일단 채텀으로 가볼게요. 자 보상 단계별 보상 5개 10개 15개 25개 배는 개인 보상으로 주네. 모든 보상이 개인 보상이네. 이게 솔직히 제일 꿀인데 맨날 이거 뜨길 바라세요 님들. 이거 쉽게 깰라면 날먹하려면. 자 산업계 거물 받고 저 토큰으로는 그 영국 순양전함 얼리 액세스랑 그 관련 이벤트에 쓸 수 있다고 해요. 지금 여기서는 없어서 못 보지만 한번 그 그리고 또 테스트 해봐야죠 님들. 최대 효율 보려면 9티어 프리미엄 전함으로 프리미엄 선으로 해야 되지 않나? 조지아? 연구의장 꼈고 320% 1600% 그 미주리 여기에 그 보너스 미션 없어. BTS에선 많이 팔리나? 맞아 단품 판매 안 하는 거 너무 석 보이지 않아? 풀 패키지 사든가 아니면 뭐 랜덤 번들에서 뽑든가 이거잖아. 꼬우면 사든가잖아. 꼬우면 사든가. 목소리 표트르 벨리키. 이거 봇들 AI 개선했다고 하거든. 내가 보기엔 개선 안 했을 걸. 계약했다 계약. 그 트랜스포머 솔직히 그 독일 항모 위장은 오케이. 걔네들은 일단 제트기 보여주잖아. 하지만 다른 거는 그리고 지금 그 플래처 트랜스포머 위장에 버그 있대요. 버그인 거 아는데 출시 강행한 우리 워십의 Cheers. 최고 속도로 안 가는데 개선한 건가? 왜 블라디가 더 빠르냐? 근데 원래 PTS 1일차 렉 뭐야 핑 많이 튀는데 오늘 그렇게 많이 안 튀네. 3과관 우. 나이스. 구축 죽었으니까 뭐 우리가 이기겠지. 맞아 좀 느낌이 묘해. 아 저걸 놓치네.
아말피 직선 중하는데 뭐지? 3점 하나? 3점 못하나? 저거는 봇 아니었어요 님들. 사람이었는데. 어래 이 정도야 뭐. 카게로가 어뢰 쐈는데 어? 아! 도탄? 쉿. 아 근데 저 티업 해가지고 순경은 많이 안 줄 것 같아. 쟤 죽으면 끝났는데? 어? 아! 어 슈퍼 스피디하게 끝났구요. 자 보상 경험치 57,000. 오 쉣. 어 순경 1600밖에 안되거든요? 1600밖에 안되는데 어 경험치 5만에 어 크레딧 19,000. 자유경험치 2만. 내가 못 먹을 거면 내가 먹어야지. 아, 어차피 끝날 거면. 어, 뭐 테스트 함선 들었나 본데? 어, 확실히 뽕 맛이 있네요. 이거 따로 들어온 건가? 설마 아니겠지? 자동으로 변환된 거겠죠? 5만이 두 번 들어올 린 없잖아. 어, 함장 경험치 5만. 그리고 어, 자유 경험치 2만, 크레딧 190만, 기본 아 뭐야 일반 경험치 5만, 순경 1650 기준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어 이번 월간 뉴스에서 마지막 토픽 보급화물 개편입니다. 이제 총 999개인가 어 거기까지 모을 수 있고 모어 카모 아 이 추가됐네요. 모어 카모플라주 이게 추가된 거죠. 모어코 설명이 두 개밖에 없구나. 한번 뽑아봅시다. 어? 됐. 어, 무어 카모플라주 봅시다. 됐. 어? 어, 무어 카모플라주 봅시다. 아니 왜 내 본 계정에선 안 저러냐고. 자 이게 신규 위장 보급 화물이고 이렇게 갖고 있는 모든 보급 화물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 개쩌는 거예요. 아마 각각 100개인가? 몇 개였지 하여튼 기억은 안 나는데 좀 많이 가질 수 있게 됐고 토탈 보급 화물 전체도 이제 9999인가? 아마 이렇게까지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드롭 확률 여기 누름됨. 이거 지금 아마 링크가 작동을 안 할 것 같은데 유럽 쪽으로 넘어갈라나? 이거 없어서 하나씩 까고 또 원한 보급함을 깔라 해도 이게 밑에 깔려 있으면은 나머지 다 까야 되는데 드디어 이게 개편이 됐다. 원하는 보급함을만 깔 수 있고 이렇게 천장기지 못 볼 걸?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 위장 대신에 보너스들이 나오네요. 그 깃발이랑 위장 대신 아예 바뀌었나 보다. 깃발 그 보너스들로. 이거 원래 위장이랑 그 신호기 이런 거 떠야 되는데 대체됐죠?
뭐 카모플라주 이거 까봅시다. 여기선 보너스 없이 위장만 뜨겠죠? 석탄, 아, 그, 옆칸에서 뜨는 거구나. 보너스도 뜨네요? 이러면은 위장을 먹거나 보너스를 먹거나 하는데, 보너스는 좀 개수가 많이 들어온다? 슈컨 두개 떴으니까 추첨해야죠. 잠깐만, 위장을 이거 어떻게 분리해야 되지? 여기 리스트가 있나? 이게 도박을 어떻게 해야 되냐? 예측 시작. 이거 좀 이따 하자. 까고. 이거 여는 소리도 바뀌었네. 이거는 좀 괜찮게 보너스가 나오네요. 2400% 개 많이 준다. 아, 근데 원래 자유경험치가 보너스 많아도 실제로 버는 건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안 늘어나서. 이거 보너스 괜찮네. 근데 이거 지금 테스트 서버라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